안녕하십니까. 주간 전망대입니다. 금융시장의 다양한 이슈를 뉴스보다 핫하게, 리포트보다 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부동산 시장이 이제 가파르게 가격 상승이 왔죠. 그러면서 작년에 11.3 조치가 나온 이후로 조금 꺾이는 모습이 보였고, 그게 이제 어디는 꺾였는데 꺾이다가 또 다시 살아 올라오는 모습도 보이고, 이 시장이 종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해 두 번째 맞는 주간 전망대는 우리 부동산 시장을 한번 본격적으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 시장 지표는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다른 거는 뭐 시장은 완전히 헷갈리는 것 같은데, 지역별로 차별화, 또 물건별로 차별화, 뭐는 좋다가 뭐는 나쁘다, 뭐 이러던데, 지표도 헷갈리게 나오나요? 지표도 지역 간의 차이는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시장에서 침체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비해서는 지표는 사실 괜찮은 편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첫 번째는 부동산 지표 아니면 건설 경기 지표? 부동산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건설 경기 지표 말고. 네, 부동산 지표가 실제로 이제 거래량 같은 경우에 뉴스에 보시면 전월 대비 거래 절벽이다, 뭐 이런 표현들을 좀 자극적으로 보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게 과거 평년 대비해서의 데이터로 봐서는 여전히 11월 113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거래 지표 전년 대비 나쁘지 않았고요. 12월 달도 지금 분위기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요? 전월 대비 줄어든다는 거는 있지만, 이게 네, 과거 대비해서 12월은 원래 좀 계절적 비수기이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네. 조금 놀라운 거는 이제 부산 같은 지역, 일부 특정 지역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도 오히려 강한 거래량, 그리고 네, 매매 가격 지표도 최근에는 오히려 약간 플러스 모습을 보이는, 그래서 뉴스에서 보시는 언론의 자극적인 타이틀보다는 실제 지표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이 그 전 지역이 다 그런 건 아니죠? 일부 지역이죠, 부산. 네, 특정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의 그렇죠? 개발 기대감이 좀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건들의 상승률이 높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 좀 김절매 연구원께서 이제 그 지표 관계 설명했잖아요. 네. 제가 조금 현황을 좀 보충해서 좀 이어서 네, 볼까요? 네. 네. 네, 역시 전문가 분이 오시니까 네. 좋습니다. 네, 우선 뭐 수도권과 지방이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 네. 예, 지금 특징적인 것은 1.13 대책 이후에 강남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롤러코스터 급등락을 지금 보이고 있죠. 네. 예, 그런 가운데 수도권은 지금 매매 가격은 한 3~4년 정도, 2013년부터 올랐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전세 가격은 2012년, 11년에서 이렇게 한 4~5년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현재 현황을 좀 말씀드리면, 이 매매 전세가 지난 말 이후에 보면 안정세를 3주째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작년보다는 이제 올해는 좀 상승폭이 꺾이면서 매매 전세 모두 안정 장세로 좀 돌아섰다, 이렇게 보이고, 눈에 띄는 점은 지방 중에서도 부산 해운대구를 비롯한 동북권, 그다음에 제주도 개발 호재가 많은, 그리고 강원 충천 이런 것들은 의외로 뜨거운 시장을 연출하고 있군요. 그리고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강남은 재건축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개포나 잠실 같은 거 보니까 1, 2억 정도 급매물로 확 떨어졌다가 네, 다시 이 최근 들어서 1, 2주 전부터 급매물이 좀 소진이 되면서 네, 예, 가격이 좀 1, 2천에서 3, 4천 반등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걸 과연 일시적 반등인가, 네, 예, 구조적인 상승의 신호탄인가, 이렇게 속단하기엔 좀 이럴 것 같고, 네, 아무래도 이제 올봄 그 이사철이 하나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지역별로 기왕에 이제 현황을 좀 짚었는데, 이거 전체를 다 보기 전에 지역별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네, 제 지역별로 좀 한두 가지만 추가 질문을 좀 지역별로요? 해도 되겠죠? 네, 좋죠. 네. 예, 일단 지금 제주도는 뭐 네, 이해를 하겠어요. 제주도 자체는. 그러니까 네, 제주도는 추가로 안 여쭤볼 텐데. 네. 강원도는 왜 그렇죠?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 보급률이 좀 낮았고, 그동안 공급이 없었고, 또 그다음에 이제 강원도 뭐 영동 제2고속도로라든지 평창간 또 이 고속전철 이런 것들도 좀 예정이 돼 있어서, 그러니까 그동안
새 아파트 공급이 좀 적었다는 점. 또 그다음에 이제 준수도권화 되고 있군요. 이렇게 네. ITX 이런 걸 타면 청량리에서 청춘열차. 네, 청춘에서 이런 춘천까지 1시간 정도면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들이 결국은 이제 강원도도 준수도권에 편입되는 생활권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평균 출퇴근 시간이 약 57분이잖아요. 네, 네. 그런 면에서 또 그다음에 은퇴자들이 요즘 강원도로 많이 이주를 합니다. 서울의 네. 경기도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쳐서 강원도 집값이 좀 강세를 분양도 굉장히 잘 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세종시 이런 부분도 조금 여전히 수요가 살아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기쁘게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저 춘천을 자주 왔다 갔다 하거든요. 원래 여기다 집 하나 사놓으면 여기 집값 많이 오르겠다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막상 못 샀어요. 생각만 하시고 뭐 실행이 안 돼서. 어제 실행이 안 돼서 그게 제가 학자의 나간... 연구자의 한계입니다. 네. 뭐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산은 근데 그 전에 그러니까 2003년부터 우리 부동산 가격이 한번 올라갈 때 네. 그때 수도권 중심으로 버블 세븐으로 갔잖아요. 네. 그때 이제 지방이 완전히 다 소외돼 있다가 그 버블 세븐의 집값이 다 망가지고 난 다음에 지방이 이제 올라갈 때 네. 부산이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오른 지역이죠. 올랐죠. 네. 근데 그러고도 지금 또 가는 건가요? 네, 부산은 지금 한 5년째 오르는데 통계를 보니까 집값 상승률이 거의 50% 정도 돼요. 전세 가격도 그렇고. 그리고 실제로 보았더니 20, 30평대 우리가 이제 실수요자들이 선하는 이렇게 중소형 아파트는 거의 두 배 이상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산 지역도 지역별 차별화가 매우 조금 심하게 나타나는데 네. 다 오르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중구나 동구 이런 곳들보다는 네. 해운대구라든지 수영구 같은 말하자면 서울의 강남권 같은 지역들이죠. 네. 이 지역에 이제 요즘 LCT 문제가 많잖아요. 네. 이게 고급 주상복합이 이제 바닷가에 이렇게 들어서고 또 이렇게 고급화돼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산 지역도 부자들이 부촌으로 이동하는 그런 현상이 좀 강남권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면서 네. 이들 지역 위주로 좀 많이 올랐다. 그리고 부산도 오래된 도시잖아요. 네. 예, 한 본부장님. 그러다 보니까 부산의 이제 그 재건축 재개발 이것도 좀 활성화되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오래된 주택이 재고 주택이 많아요. 노후화된 주택이. 네. 그러니까 새 주택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네. 또 이렇게 되다니까 분양이 청약률이 과열됐고 이러다 보니까 이 분양권 전매 차익이 굉장히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투기 수요, 실수요 외에 투기 수요가 가세하면서 부산 시장은 지금 과열된 것 같은데 저는 올해부터는 예, 확실하게 좀 하향 국면으로 네. 이제 한 5년 올랐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도 좀 대비해야 돼. 그러니까 매매 전세 모두 입주 물량도 많아지고 또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도 있고 사이클 측면에서도 이제 하락 국면으로 그러니까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이 공이 비슷한 모습을 울산까지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부산의 재평가가 일어난. 네, 그렇죠. 사실 전 부산도 억울한 면이 많아요. 제가 데리고 있던 직원이 하나가 부산에 이제 부경대학교로 옮겨갔거든요. 교수하시죠. 네, 네, 교수를 하는데 이 친구가 간제학교 됐어요. 근데 해운대에 그 단독주택, 그 절벽 위쪽에 딱 해서 바다가 쫙 내려보는 단독주택을 사라고 몇 번을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게 제일 지금. 그 돈이 없어 못 샀죠. 몇 년 지나고 나니까 그게 세 배, 네 배씩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아, 나는 연구자의 한계구나. 결론을 그렇게 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두 분 말씀은 쭉 들어봤고. 우리 그 이제는 송 박사님하고 이 박사님께서 네. 네. 한번 부동산 시장 현재 네.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지금 네. 이게 고점 국면에 온 건지 네. 아니면 뭐 아직도 이게 일시적인 조정일 뿐이지 더 오른다고 보시는 건지 네.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부동산 네. 한번 좀 짚어주시죠. 2013년도에 우리나라 이제 하우스푸어라는 용어가 나왔을 때 우리나라 전체 주택 가격 상승률이 0.3%였습니다. 네. 2014년도가 1.5%. 그다음에 2015년도가 3.5%. 그다음에 작년 네. 2016년도가 0.7%. 주택 가격 상승률. 예, 네. 전국 주택 매매 가격 상승률인데요. 그러니까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의 그 상승폭이 크게 축소가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축소폭이 과거 2013년도 0.3%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네. 상당한 폭으로 축소가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그 거시경제적 측면의 그 전반적인 트렌드를
사이클이 그 비트하지 못한다는 하나의 또 측면이기도 합니다. 네. 전반적인 그 거시경제적 환경을 주택 시장 자체만으로 그 사이클적인 면에서 그 초월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상황이 2016년도에 네. 이제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 2016년도의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주택 수요의 트렌드적인 측면이 일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게 무엇이냐면 이제 그 생산 가능 연령 인구의 그 가장 정점에 이른 시기이면서 이제 내년부터 감소하는 시기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그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2.4%로 이제 저성장률 3%를 누누이 강조해 왔었지만 이제 2%대로 거의 고착화될 뿐만 아니라 2% 초반에 머무는 경제 성장이 저성장률이 일정 부분 고착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다음에 실업률조차도 작년보다 더 상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8%가 이제 3.9%로 이제 실업률적인 부분에 어떤 거시경제적 측면이 있었고요. 네. 최근에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는 이제 금리가 일정 부분 또 그 단기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그 작용한 부분도 있습니다. 네. 최근 3개월 동안에 약 한 25bp 정도 올랐는데요. 뭐 잘 아시겠지만 금리 상승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가지 연구 기관에 의한 그 연구 논문도 있지만 최근에 제가 연구한 다이나믹 스토캐스틱 제너럴 이퀼리브리움 모델에 의하면은 25bp 그 주택 금리의 상승은 38bp 주택 매매 가격 상을 하락을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면에서는 거시 경제적인 요인에서 그 인구 구조적인 측면 또는 이제 경제적 환경 거기에다가 이제 금리적 요인까지 그 주택의 그 어떤 수요적 측면 부분들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네. 나타나는 현상이 작년도에 0.7% 상승률로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네. 향후에도 이러한 수요적인 측면이 크게 급변하지 않는 한 이러한 트렌드는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질문하신 대로 그러면 하락하고 있는 시점이냐 아니면 다시 올라갈 것이냐 네.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떠냐에 대한 그 판단을 해볼 때 내년에는 오히려 올해보다 더 좋은 환경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오히려 그 2017년은 예, 2017년도에는 그러니까 주택 수요 여건은 더욱더 악화되어져 가고 네. 거기에다가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주택 공급적 측면이 있는데요. 네. 2014년도와 2015년도, 네. 2016년도에 주택 공급 물량이 본격적으로 이제 준공되는 시점이 네. 2017년도와 2018년도입니다. 네. 특히 2016년도에 그 약 한 7만 호 정도의 그 주택 분양 물량과 2015년도에 52만 호 네. 아파트 분양 물량이 2017년도와 2018년도에 본격적으로 입주하는 시점이 되는데요. 네. 이 물량이 가지고 있는 그 함의는 아파트를 포함한 일반 주택을 그 산정했을 경우에 우리나라 전체 재고 주택의 약 한 10% 가까운 물량이 단기 2년 동안에 공급된다는 점입니다. 입주 물량 자체만으로 따져본다면 2017년도 올해 한 37만 호, 2018년도가 약 한 42만 호. 이게 아파트만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그러니까 주택 공급 여건은 크게 확장된 반면에 주택 수요 여건은 크게 악화되는 상황이 2017년도에 나타나면서 2016년도보다도 오히려 주택 가격 상승폭은 더욱더 축소될 뿐만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는 본격적인 하락의 시작이 그 지표로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일단 이제 송 박사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교수님은 반대하시네 집중 공격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니요 공격하고 싶지 않습니다. 많은 분 송 박사님한테 동의를 하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거시적인 상황이라는 게 제가 가끔 이제 주택 수요 분석하고 이러는데 네. 뭐 작년 초 그 전에만 해도. 이 잠재 성장률, GDP 성장률을 3%로 잡는다는 게 굉장히 좀 보수적인 선택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네, 어느 날 갑자기 뭐 2%로 당연하게 떨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뭐 수요의 가장 근본이 되는 어떤 소득적인 측면이라는 게 이제 뒷받침이 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제 변해가고 있다는 게 어떤 큰 틀에서의 그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벌어졌던 그런 주택시장에 있어서의 가격 변동의 양상을 보게 되면
글쎄요, 뭐 그렇게 상승세가 두드러졌다고 보기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뭐 버블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보게 되면 서울 좀 오르고, 네, 부산 좀 오르고, 뭐 나머지는 뭐 강원도도 올랐다고 하는데 아파트 가격으로 치면 2016년치가 한 3%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뭐 경북이나 대구, 그다음에 충청 뭐 이런 데는 마이너스 그 하락세로 이제 접어들었던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뭐 갑자기 어떤 새로운 변곡점이 생겼다기보다는 이런 전체적인 거시 경제 상황의 변화에 이제 맞춰서 사실은 점진적으로 어떤 구조적인 그 변곡이 시작되는 시기가 네. 2016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런 어떤 수요적인 측면이 뒷받침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이제 공급적인 그런 측면에서 좀 지나치게 네. 과도한 어떤 공급이 이루어졌다는 게 사실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아파트만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좀 그 수치가 조금은 덜 와닿을 수가 있는데 사실 인허가 물량만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그 인허가 물량이 작년에 76만 호 정도가 네. 인허가 나갔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그 인허가 물량 76만 호에는 사실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동수로 소유 단위로 카운트한 숫자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실제 거주 단위인 세대 수를 가지고서 카운트를 하게 되면 거의 뭐 87만 호 가까운 수준으로 상승이 됩니다. 네. 그리고 뭐 그전에도 거주 단위로 하게 되면 70몇만 호 인허가 나갔었고 올해도 제가 보기에는 거의 한 70만 호 소유 단위로 네. 그다음에 거주 단위로 하면 80만 호의 네. 인허가 나갈 걸로 예상을 해요. 11월 네. 말까지 어떤 숫자를 좀 연장을 해보면 그래서 굉장히 과도한 어떤 공급에 대한 부담이 향후 한 2, 3년 동안 지속되기가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땠느냐라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조금은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그 송 실장님하고 이제 이 교수님과 조금 다른 관점에서 네. 이 대목에서 아주 조금, 좋습니다. 네, 좀 다른 관점 환영합니다. 네, 좀 한번 볼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네, 이제 우리 질문 이제 MC께서 하신 게 지금 부동산의 현 진단을 이제 이렇게 한 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저희 이제 같은 연구자들이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이제 두 분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인구나 소득이나 또 수급 관계 이런 걸 볼 수도 있고요. 금리나 네. 성장 이런 것도 물론 당연히 봐야 되고 네. 그중에 하나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개괄적으로 보는 게 10년 주기설하고 이제 벌집 순환 모양이라는 걸 이제 보면서 네. 이제 경기 진단을 하거든요. 이제 부동산 경기도 보면 지난 3, 40년간 이렇게 사이클을 보면 이제 10년 주기설 또는 7년에서 한 12년 단위로 움직이는 예, 이제 벌집 순환 모양이라고 네, 하는데요. 네, 이걸 네. 보면 한 5, 6년 정도 오르면 4, 5년 정도 하락하는 사이클이 주기적으로 반복이 돼요. 네.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결론이 뭔가 수도권과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그러니까 지방 도시가 좀 상반된 지금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네. 수도권만 놓고 보면 한 3, 4년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네. 서울만 놓고 보면 이제 강남은 한 4년째 오르고 강북과 수도권이 한 3, 4년경 오른 걸로 보여서 이렇게 본다면 결국은 한 1, 2년 정도의 상승 여력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경제 내적인 요인,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 사이클만 놓고 보면 올해의 부동산 경기는 그렇게 나쁠 이유가 없어요. 다만 이제 그 두 분도 말씀하실 것도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이 최순실 사태라든지 대통령 탄핵 트럼프 당선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돌발악재들이 지금 갑자기 나오면서 시장이 좀 급변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부동산 경기의 순환 변동 사이클을 진단해 보면 지금은 고점이라고 진단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표도 봐야 되지만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수도권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공급이 많은 지역이 일부가 있죠. 평택, 용인, 김포, 남양주 뭐 이런 지역들은 일부가 공급이 과잉해. 주택 보급률 지표를 봐도. 그러니까 예컨대 용인도 공급 과잉. 아, 네. 용인은 지역이 넓어서 사실은 제가 용인 살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본부장님 그러시죠. 그런데 이제 용인 같은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예, 예. 최근에 주택 보급률 지표가 새로 국토부가 발표를 했는데 전국적으로는 102.3%예요. 예. 그다음에 이제 서울이 96이고 수도권을 이렇게 더해보니까 서울, 경기, 인천 합한 98.6%인데 이게 신보급률 기준이죠? 네, 신보급률인데 적정한 보급률을 우리는
105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100이 그렇죠.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5%는 자연 공실률로 보기. 자, 이렇게 보면 지금 두 분과 조금 제가 좀 견해가 다르다 하는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예, 지금 그동안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많이 올랐던 이유도 사실은 공급 부족과 수급 불일행이 예, 바탕이 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네. 드리고 있는 것이고 네. 두 번째, 이 공급이 올해와 내년이 증가하고 있기는 하나 이게 과공급으로 연결될 것인가는 속단이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예, 아까 용인, 평택, 뭐 화성 이렇게 남양주 예, 수도권 일부 지역과 지방이 과공급이 넘치는 지역은 과공급의 여파로 전세 매매가 하락세로 돌아서겠지만 서울을 비롯한 특히 서울의 강남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이주 물량에 비해서 입주 물량이 또 줄어요. 네. 이런 걸 보면 지역별로 여파는 다를 것이고 전체적으로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예, 전세와 매매 가격이 그렇게 내릴 다만 2018년은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10년 주기설을 보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표의 여러 가지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을 비교 분석해 보아도 그래서 올해까지는 부동산 경기는 좀 매매 전세가 지방을 제외하고는 좀 안정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봅니다. 한 가지 그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 시장의 그 사이클을 이루는 네. 부분 중에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공급 물량의 그 건설사들의 어떤 사업적 패턴에 좀 많이 달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1997년 지금 이제 고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이클 주기에 따르면 97년도 네. 그다음에 정확히 그 이후 10년 후 2007년도 네. 그리고 거의 10년 후에 해당한 2017년도 이게 이제 하나의 사이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사이클의 그 정점에 해당하는 그때의 특징이 우리나라의 그 펀더멘털한 경제적 요소와는 상관없이 움직이는 패턴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특이한 분양시장의 구조하에서 움직인 건설사의 움직임이었는데요. 과도하게 나타나는 그 데이터가 이제 우리나라에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그 주택분양보증이 독점적 시장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거기 데이터를 보면 97년도는 우리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외환위기 네. 시점인데 거기에 주택 공급 물량이 늘어나야 될 그 어떤 경제적 요인이 그렇게 크게 작용하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땡기는 요소가 오히려 강한 거였죠. 그다음에 2007년도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리만 브라더스의 그 파산 네. 있었던 시점이고 2008년도에 이제 금융위기가 왔던 시점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한 때에 이미 있는 이제 그 토지 물량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들이 흔히 얘기하는 이제 밀어내기가 네. 그때 집중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더 암울하니까요. 그런데 네. 2015년도와 2016년도의 상황은 누구나 이거는 과거와는 다른 우리나라의 주택시장 환경 속에서 너무 많은 물량이 나왔다. 과거라고 한다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주택 보급률에 대한 부분인데요. 주택 보급률이 우리나라에서 참 희한하게도 통계청에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네. 구 주택 보급률, 신 주택 보급률, 얼마 전에 나온 주택 보급률. 얼마 전에 나온 건 뭔가죠? 저 신까지는 아는데 새로이 네. 보완을 했어요. 새로 보완한 거라서. 그러니까 통계청에서 하나의 지표를 세 개로 나오는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준에 따라 다르고 네. 무엇을 가구로 보느냐에 따라 다른 그렇죠. 관점인데요. 네. 네. 근데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기존에 있는 주택 보급률이 굉장히 보수적이다라는 데 동의합니다. 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거주하는 주민등록상의 세대를 실질적인 가구로 본다면 이것이 과소평가됐다는 것을 이제 일반적 인지를 하는 상황인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근에 나왔던 것은 한 102% 정도 됩니다. 네.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서울은 1인 가구 다 포함된 거죠? 그렇죠. 네, 다 포함된 거죠. 그 뭐 이제 구 버전에 의하면은 2014년도가 118%였고요. 네. 이제 신 버전에 의하면 103.5%가 작년이었고요. 네. 올해 그 또 다른 이제 보완된 버전이 한 102% 정도 됩니다. 102.3. 예. 네. 그리고 이제 서울 지역이 여전히 100% 미만으로 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그 관점에서 주민등록으로 따진다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한 105% 정도는 이제 보통 일반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여하튼 선진국은 115% 정도 보는 거죠 적정이. 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적정이라는 말이 굉장히 애매한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국가 간의 비교를 할 때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 지표가 이제 1,000명당 뭐 가구 수, 네. 네. 주택 수 이렇게 따지기도 하고 두 번째가 지금 말씀하신 주택 보급률에 대한 부분도 보통 비교를 합니다. 근데 이제 가장 힘든 요소가 또 1,000명당 그 주택 수가 또 직접적인 비교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시점에 우리나라의 가구 분화 속도와 일본의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가구 분화 속도는 천지 차이거든요. 네. 만약에 20년 기준으로 해서 가구 분화 속도가 비슷한 시점끼리 비교한다면 그건 비교가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점에서 1,000명당 주택 수가 다른 나라랑 비해서 적게 나타나니까 더 지어야 된다는 논리는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그 너무 앞서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사이클적인 요소가 공급적 요소에서 크게 그 변동되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제가 그 주택 보급률과 관련돼서 네. 결국 이제 주택의 수급 상태를 판단하기엔 지표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실 주택 수를 센다는 게 만만한 작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소유 단위에 관련된 숫자를 세는 거 그 기초에서 이제 숫자가 나오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주 단위에 이제 다가구 주택의 거주 공간 그러니까 소유 단위는 한 채인데 그 안에 뭐 열 채가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이런 네. 숫자를 써서 또 주택 숫자를 늘릴 수가 있죠. 그다음에 사람들이 사는 공간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정형화된 그런 주택이 아니라 뭐 오피스텔에서 살 수도 있고 네. 뭐 상가형 주택에서 네. 살 수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주택 보급률을 산정할 때의 주택 수라는 분자와 또 거기에 분모가 되는 가구 수에 대한 산정에 있어서의 또 여러 가지 또 논란거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서울시의 주택 보급률이 100%가 안 된다 그러는데 저는 넘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딘가 다 들어 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네. 그래서 그거를 단순하게 100이 안 된다 그래 주택을 더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필요 지표라고 얘기하기가 참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2010년하고 2015년 사이에 가장 중요한 어떤 수급 상황에 대한 그 지표는 저는 공실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떤 식으로 나눠 먹기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 주택과 네. 비주거형 그 건물에서의 주택이라는 게 나눠 먹기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주택에 있어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판단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수치가 2010년의 경우에는 아파트가 한 4% 남짓이었다가 2015년은 5.7%인가로 올라갔어요. 네. 그다음에 연립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한 5% 수준이었다가 2015년에는 한 9.몇% 수준, 제가 숫자가 정확하지가 않아서 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단독주택도 사실은 카운트하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단독주택은 소유 단위로서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 열 채가 있어도 그중에 한 호에만 사람이 살고 있으면 공실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숫자를 우리가 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주택 보급률로 판단하는 지표보다는 10년과 15년 사이에 수급 상황이라는 게 상당히 개선됐다고 사실은 판단할 수가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뭐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수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조금 한계가 있는 그런 네. 수치인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중국 물량도 늘어나고 인허가 물량이 지금까지 어떤 그 준공하는 물량에 따라서 발생했던 공실률의 증가에 대한 추세를 그대로 연장을 한다 그러면 준공된 물량이 앞으로는 과거 한 2, 3년에과 비교해서 한 20%, 30%, 50% 늘어나는 거거든요. 네. 그만큼 훨씬 더 공급 과잉에 대한 영향이 현실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 더 넘어가기 전에 제가 그 공원장님께 네. 아무도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대표로 질문을 하나 지금 드릴 반론을 한번 제기하려고 네. 제가 원래 이게 반론 잘 제기 안 합니다. 아, 그러시죠. 네. 아까 그 저기 사이클 10년 주기설 뭐 7년 주기설 다음에 네. 벌집 모형 말씀을 하셨는데 네. 벌집 모형 사실 우리 지금 그동안 몇 년 전에 주택 가격을 올린 건 매매 전세가 비율이 더 나 그 모델로 설명하기 더 좋았고 수도권이 그렇죠. 예, 네. 최근에는 이제 벌집 모형 가지고 이제 다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네. 이번엔 벌집 모형이 맞지 않는다라는 주장이 있었어요. 네. 그게 그 대주보에 가 있는 김선덕 소장 대표, 당시의 대표. 소장이었죠. 지금은 소장이고 네, 네. 그때 얘기가 어떤 얘기였냐면 이 벌집 모형이 7년이나 10년 주기를 갖고 올라 그러면. 옛날에는 택지가 없으니까 주택 부족이다. 그럼 그때 가서 택지 조성을 시작을 해서 그게 한 4, 5년 걸리고 조성된 택지를 가지고 그것을 이제 분양을 하기 시작해서 입주할 때까지 또 한 3, 4년 걸리고 근데 이게 수급의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으면 그걸 메꾸는데 좀 더 시간이 걸리니까 10년 가고 네. 이게 수급의 차이가 많이 안 벌어져 있으면 한 7년 정도로 끝나고 네. 이랬던 게 벌집 모형에 의한 사이클 이론인데 네, 그렇죠. 이번에는 지난 2008년 이전에 건설회사들이 워낙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토지를 조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들어가질 않는다.
그래서 수급 부족의 문제가 생기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토지로 곧바로 공급이 나오기 때문에 예. 이번 사이클은 3년에서 4년 이상 가지 않을 거다라는 게 그때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일부에서는 지금 이제 7년, 10년 사이클 가지고 앞으로 몇 년은 더 올라갈 거다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 벌집 모형으로 놓고 보면 이번 사이클은 끝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네. 우선 뭐 벌집 순환 모형은 우리 뭐 시청자분들께서는 좀 생소한 개념인데 우선 유럽에서 나온 것이고 우리 자체 모델은 아니죠.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연구 보고서를 보니까 이제 거래량과 가격을 가지고 좀 단순 모델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정확도가 떨어져요. 네, 그렇긴 해요. 최근에 저희 경기 사이클과 얼마나 일치하느냐 정확도죠. 보았더니 한 70% 정도 된다는 그런 논문이 또 있어요. 최근에. 예, 예. 그러니까 확률이 뭐 70%가 뭐 저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좀 70%의 확률이라면 일치도가 네. 좀 이렇게 보는 것이고 또 하나가 이게 결정적인 단점이 있는 게 설명을 좀 길게 하기 그렇습니다만 지역별로 굉장히 달라요. 또 하나는 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정치나 이 외부의 변수에 의해서 그러니까 대내외적인 변수에 의해서 출렁출렁하는 뭐 최근에 강남권 시장이 그렇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벌집 순환 모형을 가지고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쭉 진행이 됐다가 다시 후퇴하기도 하고 네, 좀 네.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집 순환 모형 하나만 보는 것은 아니죠. 지금 네. 제가 아까 여기 이제 우리가 네, 중장기적 10년 네. 주기설도 있고 또 네. 여기에 상승과 하락의 여러 가지 아까 이제 전세가율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이거는 이제 이창무 교수님과 또 같은 면에서도 자꾸 다른 측면인데 이 저는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전월세 가격의 형성의 요인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컨대 매매는 투기 수요가 개입이 되어서 소위 거품의 여지가 있지만 전월세 특히 전세 시장이야말로 사실은 투기적 거품이 가수요가 없는 거거든요. 실수요시장이죠. 예, 그리고 전세가 올랐다는 것은 서울에 또 많이 올랐다는 것은 분명히 공급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 자리 잡고 있다. 수급 불균형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그렇게 그리고 또 하나 이걸 증명하는 그 지표가 좀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세가율이에요. 네. 전세가율이 최근에 3, 4년간 집값 전세값이 오를 때 계속해서 위로 지금 73 정도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소형 네. 같은 건 80. 그러니까 이걸 좀 종합해 보면 네. 결국은 이제 저의 논리는 공급 부족으로 그동안 좀 올랐고 우리가 이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미래를 예측하는 것도 이제 여러 가지 인구 1000명당 주택수도 380 가구 정도 되는데 네. 일본이나 미국에 비하면 이 여러 가지 지표가 과열 징후는 나타나지 않아요. 또 하나 잠깐만 언급하죠. 이 PIR 지표라는 걸 보면 그래서 저는 지금 결론이 이것도 보면 글로벌 지표로 서울을 보면 중간 이하인 거거든요. 네. 이 글로벌 예를 들면 뭐 도쿄나 뉴욕이나 네. 뭐 홍콩이나 이렇게 종합해 본다면 저는 홍콩은 좀 특이한 홍콩이고 뉴욕, 런던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서울의 PIR 지표가 약 16에서 17인데 네. 선진국의 지표들이 대개 25에서 30에 가 있는 걸 보면 이 모든 지표를 관련 지표를 종합해서 보면 두 가지 결론에 이른다 이거죠. 하나는 아까 이제 사이클 이론에 보건데 아직 고점을 찍었다 또는 고점을 찍고 하락 초기 국면에 진행했다라는 것은 좀 속단이 아닌가 보는 것이고 네. 두 번째는 지금 하락기에 접어든다고 하더라도 서울을 비롯한 우리 집값이 붕괴될 정도로 급락할 정도로 그러한 위험 요인에 와 있지는 않다 그런 진단입니다. 이거 제가 지금 이제 드리려고 그랬던 질문이었는데 그걸 미리 해버리셨네요. 이거 이따 편집하고 편집하고 다시 뵈.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오버를 해서 그랬습니다. 이제 결론 네. 일단 한번 좀 중간 결론을 한번 소결론을 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단 우리 고 대표님은 소결론을 내주신 걸로 네, 일단 네, 보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뭐 딱 결론을 내주셨고 일단 이번이 뭐 일시적으로 한 2018년 정도는 뭐 조정이 올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네. 자. 단기적으로 볼 때 매수적기가 언젠가요? 단기적으로 볼 때 매수적기. 뭐 우리 결론 딱 결론부터 여쭤볼까요? 한번 돌아가면서 해보죠. 네, 아주 짧게 대답을 해주세요. 그런 질문 또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네. 모자랍니다. 네, 근데 저는 전반적으로 고종환 원장님 말씀에 좀 동의하는 편이고요. 네. 지금 전국 지표하고 서울은 좀 다르게 봐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네. 그래서 어느 지역을 사고 싶냐에 따라서 매수 적기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보는데요. 네. 서울은 지금 분명히 공급 부족이다. 그리고 전세의 실수요자가 받쳐주고 있는 시장에서 정부 정책 때문에 심리 위축 효과가 잠깐 있었다라고 본다면 전 서울의 역세권에 대해서는 지금도 충분히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네. 서울 안에서조차도 앞으로 더 차별화되는 양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상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봐야 된다. 그렇지만 서울은 저는
매수 적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송 박사님. 저는 이제 주택을 투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있겠지만요. 네. 이제 거주의 실수요적인 관점, 특히 이제 주거 서비스적 측면에서의 네. 그 주거 소비 부분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물론 이제 과거에는 이제 투자적인 요소가 강하게 그 작용했던 부분들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패턴이 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투자적기라고 한다는 것이 만약에 제가 필요한 곳에 필요한 위치에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직장이 있다면 그것이 주거 서비스적 관점에서는 이제 사는 거에 대한 그 판단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만약에 순수히 이제 투자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요. 거시적인 지표 안에서 이제 단지 이게 어느 정도에 오르고 내리는 그런 폭을 생각해 본다면 2018년도 초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왜냐하면 2017년도 11월부터 그 주택 분양 보증의 그 보증 금액이 급증합니다. 보통 대출 보증 금액이 거의 한 3배까지 올라가는 수준인데요. 그때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 수요적 측면에서 가장 강한 하방 압력을 받을 시기이고요. 네. 그 시점에 이제 주택 시장 환경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렇게 따진다면은 일시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격 하락폭이 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시점이 2018년도 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저는 글쎄요, 뭐 실수요자라고 그러면 언제든지 상관없다고. 뭐 어차피 근데 뭐 실수요자도요, 샀는데 실수요자 샀는데 빠지면 속상해요. 속상하죠. 그렇죠. 근데 언제 살 건지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학계에 있는 사람이니까 네. 그 집 사서 네가 집 사가지고 네. 그 집 오르면 이사 갈 때 딴 집 또 네. 오르고 네. 그 집 내리면 딴 집도 내리니까 네. 비용으로 생각하면 별 차이 없다.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시점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네. 시점은 여러 가지로 네. 좀 그 상황이라는 게 이 일단 공급 아까 그 뭐 선분양 제도와 관련된 그런 네. 공급 시스템에 대한 논의를 잠깐 하셨지만 이 저성장기에 맞는 공급 시스템으로 전환이 안 된 상태에서 굉장히 과잉 공급이 일어난 그런 시점이에요. 아까 네. 그 뭐 사이클 뭐 이론에 대해서 이제 벌집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렇게 과거에 비해서 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반응을 해서 생산 섹터가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네. 굉장히 완만한 상승세 평균적으로 보면 근데 너무 생산 섹터에서 과잉 반응을 했어요. 네. 거기에 대한 결과가 이제 조만간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시점이 이제 도래할 수 있다는 거고 또 그 뭐 또 한 가지 그 전세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저희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80% 가까운 시점에서 공급 과잉과 수요의 굉장히 위축에 대한 부분을 함께 겪었던 시점이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전에 뭐 역전세란을 겪었던 시점도 사실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이 뭐 굉장히 낮았던 시점에서 겪었던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세 가지가 합쳐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어떤 국지적인 상황이 아니라 내가 주택을 뭐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를 갖고 있던 용인의 아파트를 갖고 있던 사실은 공급 과잉과 그 수요의 위축과 레버리지죠. 결국은 매매가대비 전세가입이 높은 그런 상황에 연결 고리에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부분은 역전세란과 함께 거래가 동결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래 동결이라는 것은 보통 내가 뭐 강남으로 이사 가게 되면 그 사람은 용인에 살고 있고 용인에 살고 있는 집에는 뭐 안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전세로 들어오고 그게 한 달 간격으로 쭉 연결이 돼요. 주거유동 연쇄고리가. 네. 그래서 한 곳에서 역전세란이 발생을 하게 되면 전세 입주자를 못 찾는다는 얘기거든요. 연쇄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죠. 얘기죠. 그러면 내가 이 전세금을 빼가지고 딴 집에 입주를 해야 되는데 입주를 못 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전세로 다시 들어간다 그러면 그 집을 이거 집단 대출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전세 놓으면 집단 대출 중도금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투자한 사람들이 투자금을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시장 전체 동결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건 국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시장 전반에 있어서의 어떤 굉장히 위험한 상태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고. 내 집 마련 전략. 잠깐만요. 이 이제 내 집 마련 전략까지 지금 가시면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간결하게 좀. 그럼 1분만 얘기해 주세요. 1분만 얘기해요. 다음 질문은 확 넘어가야 돼요. 예, 왜냐하면 지금 집을 매수할 적기인가 여부인데요.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좀 다를 것 같아요. 우선 강남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고점을 넘어섰고 버블이 많기 때문에 네. 매매를 보류해야 됩니다. 네, 네, 그렇게 되고 강북 지역은 내 집 마련하는
있지만 강북과 수도권은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고 아직 가격이 거품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서 네. 저는 청약통장을 이용한 신규 분양이나 네. 또는 금매물 있죠. 금매물이나 경공매를 이용한 이러한 네. 이런 전략들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다음에 이제 부산, 대구, 광주 지방 같은 경우에는 매수보다는 매도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해 주셨습니다. 아, 얘기 안 하시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럼 이거 중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교수님께서 그 이제 전세난 역전세난 네. 얘기를 이제 막 네. 마침 또 꺼내셨으니까 네. 그 부분을 얘기 안 할 수 네. 없을 것 같아요. 역전세난이 지금 오나요? 우리나라 현재 아파트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 비율 네, 너무 높죠. 75.7% 정도인데요. 네. 이 수치는 1995년 이후에 이런 수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그 이제 고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이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주택 시장은 과거와는 다른 양태로 다른 주변적인 환경과 엮여 있다라는 네.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그 60% 뭐 그런 이론이 있어가지고 네. 나름대로 이론이죠. 60% 되면은 그때 그 다음에는 주택 가격이 오르고 뭐 이런 식의 어떤지 상호간의 상호작용을 많이 이야기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또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러한 가장 높은 시점에 70% 전국 단위 기준으로 해서 70%가 넘은 이 그 아파트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 비율이 그 종료 시점 2년 후에 계약 종료 시점이 2018년도와 함께 엮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그 시점이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수요의 여건의 악화, 거시경제의 네. 악화, 그다음에 심지어는 그 전세 계약의 종료 시점 네. 에 해당하는 시점이어서 조금이라도 이게 그 주택 가격이 하락하거나 또 전세 보증금이 또 하락하는 경우에 네. 저는 역전세란을 피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그 임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전세 보증금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그 기존에 있는 주택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이제 하방 압력, 공급 물량이 주택 매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배제할 수 없다. 네. 그러한 이제 수요 여건이 악화한 데다가 만약에 역전세난까지 함께 있게 된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 시장이 과거와는 다른 형태로 가지고 있는 모습에서 좀 이렇게 어려운 부분으로 크게 전반적인 거시경제, 실물경제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도 저는 우려가 있다고 꼭 보입니다. 2018년이 제일 우려가 네. 된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뭐 할 얘기 있어요? 네. 그 2018년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네. 경기도가 2018년도에 입주 물량이 2002년 수준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간 12만 그래서 2011년 이후에 연평균 5만에서 7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렇죠. 18년도에 이제 12만이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공급과잉 우려가 있습니다. 계속 네, 그런데 이제 늘죠. 제가 보기에는 생각보다는 지금 시장에서 대단지에 대한 수요와 교통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강하기 때문에 예. 이 경기도의 새 아파트 단지에서 역전세난이 막 일어나느냐 이거보다는 오히려 엉뚱한 지역에서 역전세난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노후화된 집들 네, 그리고 그렇죠. 인프라 좀 덜 갖춰져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예, 좀 있을 수 있는 노후화된 집에 전세 살고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계속 제가 이제 고 원장님 말씀에 동의하는 건 뭐냐면 그 2018년이 오기까지에도 서울의 새 아파트는 분명히 부족하다. 이거는 네. 과거에 연평균 5만 입주에서 지금 2만대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 18년까지 계속 지속이 돼서 늘어봐야 3만이고 재건축 물량은 그보다 더 많기 때문에 저는 너무 전국적으로의 문제에 대해서 부동산이 전체적으로 다 공급과잉으로 하방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이죠. 다음 질문이 또 있습니다. 네. 지금 질문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빨리 너무 네. 지금 시간 다 됐어요. 어떻게 PD님 좀 드려요 아니면 제가 두 가지에 더 여쭤봐야 돼요. 지금 한국은행에서도 지금 나왔고 네. 나오기 시작했는데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좀 빨라질 것 같다는 게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얘기란 말이에요. 올해가 될지는 저는 확신은 없는데 내년이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지 않겠나 싶기는 한데 그래도 모르거든요. 네. 뭐 올해 아니면 내년에는 빨라질 건 확실하니까 이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요? 글쎄 뭐 이론적으로 이자율이 상승을 하면 네. 기본적으로 같은
그 현금 흐름을 갖고 있는 어떤 부동산에서 현재 가치가 떨어지는 게 뭐 당연한 어떤 추세죠. 네. 뭐 상대적인 어떤 투자 대안과의 어떤 조정에 있어서도 이제 부동산에 대한 어떤 투자 매력이 떨어지니까 가격 하락에 대한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많이 받을까요? 충격을? 전 지금 왜냐하면 가계부채가 네. 주택 주담대가 50%잖아요 가계부채 네. 기본이 딱 50% 넘었나요 요즘? 그 정도 됩니다. 예. 그 정도 되죠? 네, 그렇죠. 근데 가계부채 지금 사상 최대고 네. 주택가격은 바로만 물려 있고 근데 지금 저금리 상황에서 돈 빌려가지고 다 집을 샀는데 금리가 이제 빠른 속도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충격이 오긴 올 텐데 네. 저희가 분석하는 바는 지금 미국의 경기 여건을 감안한 적정 기준금리가 3.3%가 나오거든요. 3.25에서 3.5 사이가 네. 나옵니다. 근데 네. 지금이 0.5구나. 0.5에서 0.75니까 네. 앞으로 몇 년 사이에 제대로 된 금리 수준으로 간다 그러면 어쩌면 한 2.5% 이상, 3% 가까이 미국 기준금리가 올라가야 네. 되는 상황이 올 거고 네. 그럼 우리나라 금리 같이 따라 올라갈 네. 거고 우리나라 그 주택 시장에서 가장 큰 금리에 민감한 그 부분은 분양 시장입니다. 네. 특히 이제 입주 시점에서의 그 잔금 네. 상환 압력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장 민감한 금리의 결정 부분이 네. 분양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의외로 우리나라 금리가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예. 매우 큰가요? 예.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전국적으로 25BP의 금리 상승이 38BP의 그 주택가격 하락을 가져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그거를 만약에 그 미시적으로 세분해 본다면 입주 시점에서의 중공 분양 시장과 일반 기존 주택 시장은 또 크게 또 다릅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의 주택 시장의 특징이 분양 시장이 먼저 선도하고 그다음에 기존 주택 재고 시장이 함께 움직이는데 분양시장조차도 기존 재고주택시장을 또 비퇴하지는 못합니다. 함께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입주 시점 때 내 기존 주택을 팔고 들어오는 사람, 네. 또 기존 주택에서 전세 보증금을 받고 오는 사람들이 다 기존 주택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함께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특히 왜 그 중공 시점에 그 크게 영향을 주냐면 잔금 완납하는 시점에서 주택담보대출, 그것이 확정이 됩니다. 네.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이 이제 물론 이제 계속 이어질 수도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만약 인상이 되고 그리고 그 시점에 주택시장이 일부라도 하락이 되어 있다면 가장 큰 레버리지를 일으켰던 특히 소득 구분이 없이 그 집단 대출을 받았던 층에서는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조금 송 실장님 네. 말씀과 조금 이제 견해가 네. 다른 실무를 네.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두 가지 말씀을 짧게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한 가지는 이제 금리와 뭐 부동산의 관계는 이 교수님 말씀대로 네. 이제 반대로 움직이니까 네. 여기에다가 주목해야 될 게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좀 금융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들이 네. 더 부동산 시장에는 큰 영향. 금리보다는 네, 금융 규제. 두 개가 동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심리의 악화뿐만 아니라 상당히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네.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는 단기적으로 급락하거나 버블이 붕괴될 가능성은 적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동산의 금리는 금리 변수에 민감하지만 단기 금리보다는 장기적인 금리 변동이 더 민감해요. 그러니까 네. 부동산의 대체제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국고채 금리와 어쩌면 부동산의 금리는 비슷하게 간다라는 연구 보고서도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된다면 결국 우리나라 금리가 단기적으로는 좀 오를 수 있어도 미국의 앞으로 금리의 변동이 이제 어떨까? 네. 이제 미국은 한 세 번 정도 올리겠다고 그랬죠. 우리도 한 네. 0.5%. 근데 이주일 한국은행 총재가 중요한 말을 했어요. 올해도 완화적인 통화 기조는 유지하겠다. 네. 경기 부양을 위한 통화 확대 정책은 지속하겠다. 이 부분을 주목하면 네. 우리나라도 이제 가계 부채도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그렇게 급격하게 올리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좀 정리하면 장기 금리가 부동산 가격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점. 네. 그다음에 이제 정부나 이런 여러 가지 내년에 이제 재정을 조기 확대하는 모든 걸 본 다음에 또 부동산의 거품이 많지 않은 점을 좀 종합하면 네. 네. 충격은 상당히 올 수 있으나
이 1000조가 넘는 시중 부동 자금이 가계 부채도 1300조지만 이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을 급격하게 이탈할 것인가 그렇게 보기는 좀 자산 관리 관점에서는 어렵다는 점에서 네. 예, 그러니까 금리만 급격하게 네.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없다면 네. 예, 부동산 경기에 주는 충격도 좀 제한적이 아닐까 내다봅니다. 자, 실제로 일단, 금리가 네. 네. 우리나라의 그 장단기 금리를 만약 구분해 본다면은요. 미국이 얼마 전에 그 기준금리를 인상시켰을 때 25bp 상승시켰을 때 우리나라의 주택 신규 주택 담보 대출 금리가 지금 시점이 2.97%입니다. 네. 불과 3개월 전에는 2.42%였고요. 네. 그러니까 25bp가 정확히 올랐는데 그 오른 배경에는 기준금리에 연동됐다기보다는 우리나라는 가상금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은행들이 알아서 정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시장 가격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은행들이 코픽스 금리 같은 거 말씀하시는 예, 맞습니다. 거죠? 장기를 리스크 관리하는 차원에서 CDS. 맞습니다. 미리 이제 그 주택담보대출이라는 장기 금리를 미리 조절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한국은행의 현재의 그 통화 정책 기조가 완화 정책인 것은 그 분명히 뭐 그 원래 발표했던 대로 그 우리가 예상을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시중 금리가 반응하는 그 부분들을 한국은행이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버스 만약 인트레스 레이트 생기게 되면 그것을 한 번도 한국은행이 그 무시한 적은 없습니다. 따라가야죠. 방금 따라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네. 그 픽스하는 현상이 곧 나타날 거라는 것. 네, 일단 여기서 한번 좀 정리를 하고요. 그래서 결론을 제가 한번 이렇게 의견들이 사실 좀 엇갈렸어요. 제가 결론을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전국적인 관점에서 놓고 볼 때는 뭐 한 2018년 정도가 바닥이 가거나 찍고 좀 불안하거나 할 수 있다. 예, 변곡점이 올 수 있다. 예, 그렇게 변곡점을 보시는 것 같고 다만 좀 지역적으로는 차별화될 것이다 라는 그렇죠. 게 그러니까 그렇죠. 현장에 가까우신 분들이 이렇게 학교에 가까우신 분들이 이게 이렇게 얘기해 의견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이렇게 가나 앉아서 앉았어요. 땅에서 보고 하늘에서 보시는 거죠. 네. 변곡점이 내려가는 변곡점을 얘기를 하는 건가요? 예, 예. 올라가는 아, 내려가는 변곡점 2018년으로 보신다. 오. 아 그렇죠. 저도 좀 비슷한 네, 네, 나 여기 네, 그렇게 두 분 2018년 네, 내려간 변곡점을 네, 보신다. 네, 저도 그렇게 여기 2018년 정도가 바닥일 거라고 보시. 더 내려간다. 한참 더 갈 것 같아. 더 내려간다. 더 내려간다. 네. 오. 오히려 저는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시점으로. 2018년이 아. 지금은 이제 0.7%라는 그래도 파지티브한 넘버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저는 2018년에는 저는 이제 마이너 이 명목 주택이 그 마이너스를 기록한다는 것은 거시 경제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큰 이펙트였습니다. 네. 그때는 하여튼 마이너스를 보신다. 네. 마지막에 정리 안 하면 큰일 날 뻔했다. 네, 하여튼 두 분은 2018년 정도가 좀 안 좋을 거다. 2019년은 모르겠고 일단 18년은 안 좋을 거다 보시는 거고 두 분은 그렇게까지 네. 나쁘진 않을 거다. 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네. 본부장님 왜냐하면 부동산 전문가들이 팽팽합니다. 지금. 지역별로는 지금 정상이죠. 완전히 또 다를 거다. 네. 네. 네, 같이 일치하죠. 네. 네, 많이 오른 아니, 시장은 좀 가라앉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시장은 네, 지금 지역별로 유지가. 다를 거다라는 네. 건 뭐 전원이 네.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이게 제 시간을 더 쓰면 안 되는데 그래도 마지막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뭐냐. 우리가 지금 이제 2017년, 2018년 정도까지 봤잖아요. 언제 주택 매수 타이밍이 언제냐도 여쭤보고 다 의견을 들었고요. 좀 중장기적으로 놓고 볼 때 한 앞으로 우리 부동산 가격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될 거로 보세요? 저는 사실은 지금 어떤 변곡점이 생기는 게 네. 그런 중장기적인 그런 저성장과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어떤 변곡점의 시발이 아니기를 바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 추가적인 신규 주택 수요가 어쨌든 점진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어떤 계기를 이 최근 한 뭐 2, 3년 동안 발생했던 그런 공급 체계 자체의 구조적인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너무 과하게 반응했던 것이 그런 어떤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어떤 시장의 수요 감소에 대한 부분을 트리거링하는 그런 효과라서 이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바람이었는데 네. 사실 그렇게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 같은 입장도 뭐 한 2년 전부터 제가 이제 자료를 사실은 그런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인지를 한 게 공급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전에 몰랐던 사실이
한 2년 전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했을 때 인허가를 받고 착공에 들어가지 않았던 물량이 100만 호가 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막 분양이 시작되기 그 과잉으로 공급되기 시작하던 그 이전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네. 그 숫자를 딱 보니까 아 이게 시장이 조금만 좋아져도 막 몰아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그때 쏟아져 나왔죠, 사실은. 사실 쏟아져 나왔죠. 그래서 네. 이제 초기만 하더라도 건설사들이 자기네들이 자체 조정하겠다 그랬어요. 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선분양 시스템 하에서 아, 뭐 분양 시장 잘 돌아가는데 청약 경쟁률 높고 그런데 내가 왜 빠져 거기서? 그렇죠. 이게 시스템적인 문제거든요. 네. 제도적인 네. 틀. 그게 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와 온 거고 사실은 뭐 최근에 어떤 수요 억제 체계에 대한 도입이라는 게 제 생각에는 좀 일찍 됐어야지 저게 겪을 수 있는 어떤 공급 과잉에 대한 효과를 조금 더 줄여서 좀 다운턴이 업턴으로 바뀔 수 있는 시점을 빨리 할 수 있었던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너무 늦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네. 너무 늦은 상황에서 선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금 오래 갈 것 같다는 네.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그게 네. 중장기적인 어떤 뭐 시장의 침체와 좀 연결되지 않는 그런 고리를 좀 끊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사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공 원장님. 네, 우리 중장기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인구와 소득 구조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제 정책이나 금리나 수급이나 또 심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되거든요. 네. 예, 그런데다가 또 하나는 우리가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한 20년 정도 뭐 소득이나 인구의 격차가 있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보여진다 말이죠. 예,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본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5년에 인구 정점, 91년에 집값 정점으로 보이고. 또 이미 소득이 이제 하향으로 돌아선 이런 것들을 본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31년까지 인구가 남아는 증가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완만하게 네. 정점을 네. 찍고 네. 가구수 증가는 그 이후에 올 것 같고 그다음에 소득 추계를 보았더니 2040년까지는 좀 증가할 것이다. 이게 이제 정부의 발표예요. 이걸 종합해 본다면 이게 이제 일본에 뭐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지만 좀 짧은 시간에 이렇게 좀 본다면 적어도 우리나라는 이제 이게 소득이나 인구의 지표 네. 또 여러 가지 성장하는 이러한 추세를 본다면 2030년 이내에 집값이 붕괴되거나 그렇게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할 위험은 적을 것으로 이렇게 좀 보여져요. 네. 예,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수급이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경제 펀더멘털 측면에서 본다면 가구수 증가를 감안하면 어쩌면 우리의 저성장이지만 성장 추세가 좀 더 2030년 이어진다면 그리고 특히 이제 관심이 많은 게 수도권이잖아요. 수도권에 서울 집값이 비싼데 근데 일본을 보면 인구 이동의 가구 이동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납니다. 고령화가 오면 네. 이제 이렇게 되면 결국은 서울이나 수도권의 인구 그다음에 대도시 일본도 보면 게 도쿄나 오사카 같은 대도시 인구는 인구의 전체 인구는 감소하더라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네. 생산도시, 산업도시, 성장도시, 서울도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2030년 이후에 인구가 감소하고 소득이 감소된다고 하더라도 인구 이동과 가구 이동의 변화를 살펴보면 네. 사람이 몰리는, 동거 사람이 몰리는 수도권과 대도시의 집값은 상승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일단 저는 증권사라서 장기 전망은 하지 않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지금 몇 년째 주식시장에서 올해 코스피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이 나오면 각 증권사마다 강세론자, 약세론자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지금 몇 대부분 년째 강세론자죠? 그렇죠. 올해는 드디어 오른다. 몇 년 안 올랐으니까 올해 드디어 오른다. 뭐 이런 얘기들 또는 이제부터는 구조적 하강기를 맞이할 거다. 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스피를 보시면 계속 박스권이고 저성장기 우리는 분명히 들어와 있는데요. 저는 부동산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는 게 변동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변동폭이 축소되고 있는 과정에서 네. 코스피의 많은 종목들이 밸류에이션의 차별화가 엄청나게 일어나면서 박스피에 갇혀있듯이 저는 부동산도 앞으로 굉장한 양극화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상승론, 하락론 다들 찍으라 그래요. 어느 쪽에 쓸래? 없다. 근데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 저는 이제 아까 고 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포인트는 인구는 증가하되 네. 어떠한 인구가 증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네. 고령층에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주택 매수의 수요층이 열버집니다. 네. 그리고 가구수 증가합니다. 그렇지만 가구수의 증가폭이 감소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그 공급 상황은 과거와는 달리 분명한 부분은 초과 공급 상황이
최근 한 2, 3년 내에 다른 패턴으로 나타날 것인 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우려를 제가 지울 수 없는 것은 우리 그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보통 중장기 그 주택 수요 공급 계획을 발표합니다. 공식적으로. 네. 네. 근데 그게 10년 동안의 그 주기 가운데서 보통 아파트의 경우는 한 29만 호 정도가 적정 수요라고 보통 이제 발표를 합니다. 네. 이것도 그 다음 10년에는 또 줄어듭니다. 24만 호, 그 다음 10년에 또 20만 호 줄어듭니다. 근데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그 급증했던 이 분양 물량이 저도 이제 그 우려가 큰 만큼 그렇게 그 부동산 시장에 큰 위축으로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실수요 주택 시장이 빨리 재편될 필요가 있다. 네. 분양 시장과 입주 시장 간의 괴리를 빨리 줄여야 되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많은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또 이제 이 장기 중장기에 대한 전망도 우리 또 학계 연구계에 계신 두 분과 현장에 계신 두 분이 약간 좀 갈려서 저는 어느 쪽인지는 얘기 안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공정하시야. 네. 자. 이걸로 오늘 집중 토크 마무리하고 외신 인사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